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 댓글 사건, 의무사령부 소속 장교의 야당 국회의원 비판까지. 군당국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문 형태의 특별 지시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시문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영관급 이상 고위급 장교들은 특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돼 있습니다. 예비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검증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호를 드러내선 안 된다고 지시한 점도 눈에 띕니다. 군 안팎에선 전군의 고위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있을지도 모르고 대선 주자들은 나오니까 누구에 대한 인물 평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위선하게 하다 보면 실제 사람들한테 마치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는 짓 돼가지고 논란에 휩쓸 수 있으니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지시문이 하달된 시점도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한 달 전,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를 세 달가량 앞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지시사항은 지난달 군부대에 전달된 만큼 군당국이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당국이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오를까 숨죽인 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희입니다.